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제가 1월 5일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라서 부모님을 뵈러 가고 있습니다. 누가 내 차에 탔나? 왜 백미러 위치가 좀 바뀌어 있지? 아니겠지? 1월자로 이제 저의 중환자실 근무가 끝났어요. 이번 달은 심부전 파트입니다. 저희 병원이 아무래도 심장 전문 병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장에 관련된 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병원만의 뭔가 자부심이라면 자부심이죠. 심장 하나만큼은 깔라입고 간다. 뭐 그런 거죠. 좀만 있으면 저도 이제 곧 2년 차가 되긴 해요. 물론 가을턴이지만. 내과를 하고 나고 느낀 점이 확실히 좀 인턴 때랑은 느낌 다릅니다. 저도 정말 제 미래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한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정말 어렸을 때는 무슨 과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의대를 왔고 이제 의대를 와서 보니까 나랑 뭔가 수술과랑 잘 맞나 싶다가도 응급의학과가 좀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응급의학과를 지원을 하려 했다가 학생 때 실습을 돌아보니까 좀안 맞는 것 같더라고. 밤새는 게 너무 너무 힘들고 밤새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고 그런 교대 근무하는 것도 힘들고 무엇보다 뭐 이런 말 하기 그렇지. 진상 환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술 취한 주취자. 응급이 아닌데 응급실로 오는 환자인데 본인이 응급이라 생각했지만 응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응급이 맞다라고 말하는 그런 우기는 사람들과 주취자 분들과 의외로 여러분 응급실에 정신과 환자들도 많이 와요. 뭐 그게 정신과적인 응급이라고 하는 자살 시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우한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그래서 뭔가 응급의학과 저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의학과 좀 배제를 하고 이제 군대를 갔죠. 공중보건의사를 하고 해서 보니까 이제 경기도 모 병원에서 친구들이 1, 2, 3년 차가 다제 동기가 돼버린 거예요.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야 1, 2, 3년 차가 넌데 한번 지원해봐라. 너가 아무리 그러니까 이걸 뽑아준다는 게 아니고 일할 때 너도 편하지 않겠냐 그리고 지원할 때도 편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이제 지원을 한번 해봐라라고 권유를 해서 거기 모 병원 인턴을 가서 그 원래는 마취과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별로 안 맞을 것 같더라고. 재활의학과로 돌렸다가 재활의학과가 튀어 잘려 가지고 이제 이비인후과로 갔다가 이제 이비인후과로 간 이유는 재활의학과 튀어 잘리기도 했고 그때 마침 이비인후과 턴을 돌고 있을 텐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약간 드라마틱한 부분도 있고 만성적인 부분도 이렇게 있어서 두 개를 같이 볼수 있겠다고 괜찮네 하고 가볼까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경쟁 밀려서 떨어져서 이제 미용 GP를 하게 됐죠. 미용 GP를 하다가 뭔가 미용 GP를 하면 제가 잘할것 같았어요. 제가 굉장히 피부과적인 공부도 많이 했었거든요. 레이저에 관련된 책만 한 5, 6권 읽었던 것 같아요. 몇 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읽었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피부도 많이 좋아졌고 물론 이제 뭐 보온과적인 피부가 아니고 이제 피부 전반적인 톤이나 뭐 잡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이 병원에서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나가셨고 티어가 생겼고 제가 지원을 해서 붙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죠. 근데 근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처음엔 좀 솔직히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엔 그냥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취업을 하게 되면 백수들이 취업하게 되면 뭐 회사 명찰 달고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요 이걸 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로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좀 방황하지 않고 내과 의사라는 좀 전문적인 타이틀을 따는데 집중할 수 있겠다라고 했고 이제 제가 가을턴으로 왔기 때문에 3월턴을 시작하는 걸 정규턴이고 가을턴이라고 하면 이제 후반기 9월부터 시작하는 가을턴이라고 하거든요. 가을턴으로 왔기 때문에 저를 다들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그냥 제가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하면 아시겠지만 일을 하게 되면은 지식적인 것도 있고 일적인 것도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지식적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일을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먼저 저는 그 병원에서 뭐 인턴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저희 병원이죠. 저희 병원이 이 병원과는 저랑은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런 곳이고 저도 살면서 처음 경험해본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오더 내는 게다 달라요. 병원마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모든 병원이 다 똑같은 프로그램 쓰고 차트 쓸것 같지만 다 다르거든요. 병원마다 다르고 쓰고 있는 회사가 다 달라요.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일단 이 병원에서 쓰는 차트, 이 병원에서 쓰는 오더 방식,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일단 배우는 게 우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어느샌가 이렇게 한 해가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이렇게 된 거죠. 뭐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는 한 올해는 거의 단 하나의 병원에서 소속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여러 가지 병원 에서 소속되었지만 인턴병원, 미용병원, 미용병원2, 지금 우리 병원 이렇게 되었지만
올해는 웬만하면 저희 병원에서 있지 않을까. 뭐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저는 이제 레지던트, 내과 레지던트로서 일을 하게 되겠죠. 내과 레지던트를 해보니까 정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전에 저도 공중보건의사를 해봤잖아요. 제가 시골 보건지소에서 보건지소장을 맡으면서 거기서 이제 할머니들의 약을 처방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 처방이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물론 이제 그 할머니들이나 뭐 그런 거 제가 눈이 말했어요. 근처 큰 병원 가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받고 와서 그거를 좀 관리를 이제 확인을 하고 와라. 그래라 제가 약을 뭐 증량하든 처방하든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고, 또 할머니들이 또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제발 아침에 좀 굶고 와라 했어요. 항상 당뇨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커피 믹스 먹고 오시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거 말고도 뭐 고혈압 약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때는 그냥 처방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처방이 과연 근거가 있는 처방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과 의사들은 여러분, 저도 이제 내과라는 학문을 의대로 와서 알게 된 건데, 모든 거를 통솔을 하고 싶어하는 과거든요. 모든 거를 알아야 되는 과고, 여러분들이 이제 TV에 나오는 거, 극적인 거 보여주는 건 당연히 알게 되는 게 다 흉부외과, 뭐 외과,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과를 보겠지만, 흉부외과 선생님들이나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하신 다음에, 수술은 잘 끝났지만 뭔가 좀 이상해요, 열이 다시 나요, 뭐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찾는 과가 내과거든요. 내과. 물론 잘하십니다. 잘하시지만 환자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잘 보는 과 내과인 거죠. 그래서 뭐 신경외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지금 뭐 외과죠? 뭐 흉부외과도 뭐 혈관 흉부외과인가요?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형외과, 많은 외과들이 수술 끝나고 본인이 관리하시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뭐 교정이 안 되는 부분이 꽤 있다 라고 하면은 내과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과 문의로도 좀 벅차고 아예 좀 디테일하게 봐줬으면 한다 라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럼 디테일하게 봐드리기도 하거든요. 정과라고 하죠. 병원 내에서 정과가 되는 거죠. 의사들은 다 같은 의사 같지만 또 다 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마치 삼성과 현대가 대기업이지만 같은 기업이 아니듯이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랑 내과 의사랑 같은 의사라는 직군에 묶여있지만 하는 일을 다르거든요. 정형외과, 제가 정형외과 의사의 척추 수술이나 무릎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못하죠. 근데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환자의 케어를 저희만큼 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환자에 대한 케어를 내과 의사만큼 할 수 있는 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내과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흉부외과 선생님이, 과장님이 내과로 정과를 시키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과적 케어가 필요해서. 그러면은 예, 저도 이제 좀 몰랐던 내용이죠. 왜냐면 저도 흉부외과에서 수술하면 흉부외과에서 다 끝내고 마무리하고 퇴원시키는 건 줄 알았지만, 아 그것도 맞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내과의 케어가 필요한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걸 저도 이제 뭐 내과에서 하면서 알았고, 내과 의사는 좀 뭐랄까 탐정 같은 느낌 좀 있어요. 그러니까 흉부외과 선생님이 치료를 하고 넘기셨지만 이 약을 왜 썼는지에 대한 게 궁금할 때가 꽤 많거든요. 그런 근거가 필요하고. 그래서 흉부외과 선생님이 했던 처방을 하나하나 다 까보죠. 까보고 이건 왜 썼을까, 이건 왜 썼을까, 저건 왜 썼을까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해보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죠. 전화해서 이거 약은 쓴 이유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뭐 흉부외과적인, 왜냐면 이제 흉부외과 선생님이 봤을 때는, 뭐 정형외과 선생님이 봤을 때는 경험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거기서 쓰는 레퍼런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은 트집 잡는 행동이고, 좋게 보면은 환자에 대한 케어를 잘 하려고 다시 보는 거죠. 다시 정과가 되면은 그 환자가 그동안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떤 치료를 했구나, 그리고 뭐 어떤 수술을 받았고 어떤 플랜이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어떤 약을 처방하려고 하는데 환자 히스토리도 모르고 막 처방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하나 다 까보게 돼. 그러면 그때 좀 뭐랄까 실력이 드러납니다. 뭔가 제 실력이 드러나요. 제 실력, 그분의 실력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심장 파트인데, 심장에서 제가 신장 콩팥파트로 제가 이제 환자를 넘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네프로라고 하는데 그 파트에 있는 선생님이 제 처방한 걸 쫙 보시고 연락이 바로 옵니다. 금 선생님, 금닥터 센세, 이 처방을 한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처방을 왜 했어요? 이 처방은요? 환자가 뭐 이러이러한 걸 호소를 하는데 들어봤나요? 직접 들어봤나요? 이 항생제는 며칠까지 쓸 계획이었나요? 이거에 대한 워크업 했나요? 라고 해서 또 낱낱이 다 파헤쳐져요. 그게 내과 의사의 역할이고,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면서 환자를 케어하는 게 내과 의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과를 해보니까 느낀 점은,
아, 정말 환자를 디테일하게 케어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고, 그게 누구냐면 예비의 나겠죠. 저도 그래서 지금 환자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음을 항상 깨닫고 있고, 다행히도 뭐 저희 의국이 레임이 엄청 심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대학병원은 이제 교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교수님이 잘 안 알려주시는 것도 꽤 있고, 6년차랑 약간 좀 이런 말 그렇지만 부전의학이라고 해요. 저희는 부전의학. 그러니까 그 윗년차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 하는데 그 행동이 근거가 없는 행동인 경우도 꽤 있어요. 의학적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레퍼런스는 없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다행히 저희 의국은 그런 의국이 아니라서, 저희는 다행히도 이제 과장님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잘 알려주시려고 하시고,